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맛있고 가장 달콤했던 물을 꼽으라면 이세 장소에서 마신 물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마셨던 물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요, 그해 학생 수련회를 금식 수련회로 지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수련회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밤에 자기 전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물을 한두 대접을 마셨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던지 아직도 그 물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신 물은 제가 군대 신교대 때 40km 행군을 할때 마셨던 물입니다. 아마 남자 성도님들은 군 입대해서 신교대 마지막 4주차 때 40km 행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장을 다 메고 늦은 밤 출발을 했습니다. 한 30km는 잘온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체력도 정신력도 다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는 쓰러지겠구나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제 수통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다 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이 물을 저한테 주면서 힘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마셨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마셨던 물은 보약처럼 다시 저를 회복시켜서 마지막 40km 완주까지 마치게 했습니다. 그 물도 저는 너무나도 달콤했고 맛있는 물이었다, 보약과 같은 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나서 반나절 광야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반나절 동안 사막을 거닐면서 갈증도 느끼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때 마셨던 물을 기억합니다. 그때 물은 갈증 해소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한 심령에 부어지는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맛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장소에서 마신 이 물맛은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할 수 있도록 힘을 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얼음 냉수와 같은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오늘 한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못 주위에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못에는 신기한 일이 있는데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병 고침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는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지만 서로 경쟁자였을 것입니다. 서로 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는 아주 살벌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 세상의 압축판이 베데스다 연못가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공부도 1등, 외모도 1등, 노는 것도 1등, 네가 남보다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더 승진도 빨라야 된다, 그래야 행복이 너에게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희망 고문을 우리에게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행복이 뒤따른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최고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쓴 패배를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잘 경험합니다. 이 좌절, 최고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만나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인생의 큰 갈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성도님들과 많이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라는 것은 그분들 모두는 열심히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휘영청 떠있는 달을 보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목표가 너무 높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선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결과가 실패고 낙방이고 절망이었던 것이죠. 사수하는 한 형제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참 잘하는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대가 되는 실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덜커덕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아, 내가 재수해서 지금 지원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라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삼수째는 하향 안전 지원을 하고 좀 붙을 만한 넉넉한 곳에 지원을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깊은 좌절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방황의 세기도 아주 거세게 그 형제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형제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깊은 디프레스에 빠진 겁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형제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점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것 응원합니다. 그러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 짐을 누군가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은 형제님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좌절과 슬픔을 통하여 큰 인생의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해갈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과가 절망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좌절과 절망으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았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할 동안 그는 이곳에서 계속 살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는 청춘을 다 이곳에 바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그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머물렀던 것일까요? 이곳이 자기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못에 들어가면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안하느라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이 세상에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 세상이 나에게 언젠가는 복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폼나게 살기 위하여 열심히 더 열심을 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인생의 갈증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인생의 허기를 느끼는, 인생의 갈증을 호소하는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저를 그곳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저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빨리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누가 저를 도와주지 못해서 제가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중풍병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곳 베데스다는 나를 치유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곳 베데스다는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자기 병의 해독제는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곳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곳이 나를 고쳐줄 것이고 이곳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나에게 치유와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주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만큼 유혹적이지만 여러분, 그곳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는 나와야지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픽 처방으로 8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중풍병자야, 이 자리,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너를 치유해 주지 못한단다. 너는 의지적으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에게 오렴, 나에게 오렴 라고 강력하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너에게 절망을 주지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신다면, 내가 서 있는 삶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세상을 박차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갈증의 해갈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얼음 냉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주님께서 진리요,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셨습니까? 그렇다면 초보 운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초보 운전 때 우리는 핸들을 잡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운전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로 주행을 할 때 저속으로 주행을 해서 뒤에 한 10대를 달고 다녔습니다. 방향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직진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처럼 우리는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초보 인생 운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좌절과 절망도 많고 실패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이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베스트 드라이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갈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보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좌절과 절망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이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년들도 역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좌절과 절망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절망의 순간 주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 세상의 자리, 이 세상에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이 모든 것들, 신기루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찬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갈증으로 인하여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말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다 해갈하여 주시고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